25일. 월급날. 인생이 피는 날. 아닌가 보다. 처음으로 꿈 챙기기 좋은 타이밍이다. 그지? 오빠, 미안해. 얼만데? 오빠밖에 없어, 진짜. 6개월에 98만 원. 고마워, 오빠. 6개월에 98만 원? 한 달에 20만 원도 안 하네. 네가 내. 몰라,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. 고마워, 오빠. 진짜 열심히 할 거야. 아, 됐고. 너 엄마 간병 잘하고 있어라.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하고. 끊어. 시나리오, 무슨 시나리오냐. 일이 나가자.
왔어? 앉아. 무슨 일 있어? 아니 그 여기 학원 애들 공부 열심히 하나? 아 편입 시즌인데 열심히 해야지. 요점만 얘기해. 껌도 좀 뱉으면 안 돼? 그 나 영화 다시 할까? 갑자기? 어. 회사 다니면서 시나리오도 이렇게 조금씩 쓰면 될 것 같고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하면 그래도 수상하면 회사는 그만두게? 그만두면 돈은? 자기 동생 학자금 대출이랑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었어? 그건 맞지. 자기야. 뭐 시나리오는 혼자 써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. 어디로 내? 나도 가야겠다. 근데 처음은 모든 것이 낯설다.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한다. 앞으로 부딪히게 될 나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처음이다. 다시 처음이다.